그때 너나 나나 생각을 멈췄더라면 지금 네 자리에 내가 있을 거고 내 자리에 네가 있었을 거야. 그렇지? 진경아, 대상 탄거 정말 축하해. 너 이번에는 출품 안 했다며? 아니, 왜? 내가 괜히 미안하다. 지가 왜 미안해? 아니야. 3년 뒤에 다시 있는데 뭐, 그때 출품하면 되지. 그래, 3년 후에. 그나저나 너 이제부터 바빠지겠다. 그래야지. 난 이걸로 만족 못해. 아시아, 파리, 유럽까지 계속 멈추지 않고 달려갈 거야. 앞으로는 모든 시간을 작품에만 투자할 거야. 단 1분도 버리지 않을 거야. 그래도 준혁 선배랑 데이트할 시간을 남겨둬야지. 아니, 이젠 사랑할 마음도 시간도 다 낭비라고 생각해. 3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길 줄 알고? 진경아,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. 준혁 선배가 그말 들으면 정말 많이 섭섭하겠다. 선배는 너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데. 꿈이 변하면 환경도 바뀌는 법이야. 준혁 오빠, 너한테 양보할게. 너 준혁 오빠 좋아하잖아. 마지막일까? 선배, 이거 네가 좀 버려줘. 이제 나한테 필요 없는 거야. 나 선배 좋아해요. 아니, 사랑해요. 예전부터 진경이 부러워했어요. 선배 때문에 얼마나. 이 반지는 제가 끼고 있을게요. 매일매일 죽을 힘을 다해 여기까지 올라왔어. 네가 뭔데 그걸 방해해! 시작이 잘못됐잖아. 뭐? 네 첫 전시에 걸린 그림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. 그때 알았지? 내 그림들이 왜 그렇게
찢어지고 망가졌는지 짝퉁아가 도둑년 내 그림이야 다 내 아이디어야 첫 번째는 강렬한 푸른색 두 번째는 우아한 황금색 세 번째는 고귀한 보라색 네 번째는 무슨 색일까? 내가 맞춰볼까? 시뻘건색 니깐 원래부터 없었어. 갤러리에 걸린 그림들 다 내 거, 내 그림이야. 다 내가 그린 내 작품이야! 너한테 절대로 안 뺏겨. 내 그림이야. 내 아이디어야! 내 그림이야. 내 그림이야! 내 그림이야! 내가 그린 내 작품이야! 너한테 안 뺏겨. 내 거. 내 그림이야.